또 밀려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중에 이제 욕폭류라 했어요. 욕폭류. 첫째, 사폭류 가운데 첫째가 욕, 욕심욕자라. 욕심의 번뇌. 그것은 마치 홍수가 져가지고, 건물이고, 무슨 뭐, 소고, 돼지고, 개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막 쓸어, 쓸고, 가는 그런 그 번뇌와 같다. 그런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유폭류. 있을 주자인데, 이건 이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존재. 그 다음에 견폭류 하는 것은, 말하자면 소견. 소견의 폭류라. 소견의 폭류.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그 이야기 했죠. 저 앞에서 나왔는데, 우개, 구개, 녹개, 소개, 그 다음에 개개, 그 다음에 사슴개. 그러면 이제 소가 탑에 있는 그런 거, 뭐야, 스님이 경을 읽다가 경을 이렇게 놓고 잠이 들었는데 풀 뜯는다고 경 몇 장을 넘긴 것 가지고 흥흥 콧바람을 소해가지고 경을 몇 장 넘겼는데 아, 그 인연으로,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 하긴 소가 그럴 인연이 참 드물죠. 소가 평생 살면서 아마 그런 인연 아주 드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연 한번 만나가지고 그만, 그 천상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다고 사람이 그 콧바람을 쐬어가지고 경을 넘길 것까지는 없잖아. 그런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견폭류라. 그런 소견. 소견이 중요해. 그 소견의 물결에 그렇게 우리는 떠밀려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디든지 자기 그 집착을, 자기 그 어떤 그 견해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도, 개라고 하는 거 있었죠. 집에서 키우는 개. 개가 탑에 어린애가 사는 똥을 먹는다, 먹고는 천상에 또 태어났거든, 죽어서. 그런 기회도 참 드물죠. 그렇다고 이제 사람도 천상에 태어나려고 그, 그런 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개에 대한 그 오해라. 개를 참 잘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폭류 가운데 그것도 들어있어요. 견, 소견의 폭류.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견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소견을 참 잘 가져야 돼요. 소견을 잘 가져야 돼요. 뭐, 우리 지금 이렇게 밝은 세상에, 지구상에 보면, 사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한 사람들 많죠. 나는 제일 답답하게 그 보는 것이 어느 민족인가, 저기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인가, 목에다 쇠고랑을 겹겹이 채운 사람들 있죠. 아, 그 하나만 걸어도 답답한데, 그걸 여러 개를 그 채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그것도 전부 잘못된 소견입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그래야 뭐 그게 뭐 미인이니 뭐니 그건 참 잘못된 소견이죠. 현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도 그와 유사한 그런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꼬집지를 않아서 그렇지 많이 있어요, 사실은. 폭류를 넘어서서 네 가지의 그 홍수, 홍수의 물결을 넘어서서 무근심 없는 해탈의 성에 성을 성에 인도해서 보이느니라. 그건 이제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됐느냐? 어제 행로 대수처 길을 가는데 큰 그 물을 건너야 할 그런 곳이 있잖아요. 행로 대수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잘 놓아졌죠. 대수처 조립 교량 급선발 호대 교량 다리를 놓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배도 거기 이제 타고 건너게 해주고 뗏목도 또 갖다 놔가지고 뗏목도 사람들이 타고 건널 수 있게 그렇게 복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자 유의 찬 정멸일세 유의를 어떤 세속적인 꼭 그 눈에 보이는 형상만 가지고 집착해 있는 것 그걸 이제
회자,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유의를 비판해서 하고 정례를 찬탄할 때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그래서 이러한 광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큰 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리를 놓아준다든지 뗏목을 타고 건너게 한다든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게 한다든지 그러는 거 참 옛날에는 정말 아주 큰 복지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죠. 급수공덕이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낙인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는 거 그것도 큰 공덕이 되고 옛날에 뭐 물 담아가지고 그 길을 가는 그런 것도 참 힘들었어요. 물을 만나야 겨우 물을 먹는 거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길을 가다가 그 물이 그 필요한 때 아무리 찾아봐도 맑은 물을 찾을 길이 없는 거야. 막 그 논에 벼를 심어가지고 얼마 안 됐어. 그러면 물이 아주 뿌옇잖아요.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뿌옇 물을 그냥 꿀꺽꿀꺽 막 마셨어요. 그래도 뭐 아무런 탈도 없이 그 아마 황토 물이라서 몸에 더 좋았을지 몰라. 아니요, 거기 그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게 맑은 물보다도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어. 그런 일 하냐 뭐 그 여기 보모사 미치니까 보모사의 그 옛날에 그 조선 말에 그 유생들의 행패가 너무 심할 때 배불 정책을 했잖아요. 유생들이 그래가지고 절마다 전부 부역을 매겼어요. 부역을 매겨. 노를, 노건 있잖아요. 노건이 이제 관청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노건을 몇 둥치를 만들어 오느라. 그 다음에 집신을 몇백 켤레를 삼아 오느라. 또 뭐를 얼마나 해 오느라. 그런 게 36가지나 부여됐었습니다. 또 종이. 종이 있잖아요. 한지. 한지를 만들어 오느라. 그런 등등의 품목이 36가지인가 됐었어요. 그게 이제 보모사 같은 경우도 뭐 한 10여 가지를 그렇게 하고 뭐 곡식을 올린다든지 뭐 그런 거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어려운 그 때가 있었는데 내가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그 저기 저 전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명학 동지라고 그 스님이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부역을 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역을 혁파해야 되겠다. 그래 원을 세우고는 이 부역을 혁파하려면 최소한도 중앙에서 그 암행 의사 같은 그런 그 관찰사 그때 관찰사여서 관찰사가 되거나 아니면 동네 부사쯤 돼야 그 부역을 혁파할 수 있다. 그러면 관찰사가 되거나 동네 부사쯤 되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짓지 않고는 그런 벼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여기 저 기찰, 이 동네 기찰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밭을 개간해가지고 그 오두막을 짓고 거기다 이제 원두막도 세우고 거기다 이제 그 개간한 땅에다가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뭐 오이도 심고 그리고 또 평소에 시간이 있으면 집신을 삼고 그래 해가지고 집신도 잔뜩 이제 걸어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한 켤레씩 심고 가게 하고 수박도 제공하고 참외도 제공하고 오이도 제공하고 그렇게 복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관찰사로 이제 부임해가지고 법무사 그 부역을 혁파한 그런 그 비석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역사에 확실한 일이라서. 그래서 그 비석 있고 내 저 마실 거기에 가면 그게 이제 그 역사가 카페에 올라 있습니다. 그 비석까지도 사진이 올라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급수공덕이니 뭐니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 시시한 일 같지만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니죠. 물을 건너는데 큰 물 건너는데 다리를 놓아준다든지 뭐 업어서 건너준다든지. 또 이제
물 못 건너는데 이제 업어서 건너주는 데 대한 이야기는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어, 잘 아시는 모양이네. 예.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한 공덕으로서 앞에 무해탈성을 사폭류를 뛰어넘고 무해탈성을 인도해 보이는 그런 그 광명을 얻게 된다. 우방광명명 멸해라.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멸해. 소멸할 멸자 애착이라는 애자예요. 그런 광명이 있어요. 차광 이능각 일체 중하야. 이 광명이 능히 일체 중생을 각오해 깨닫게 해서 연기살이 오욕하고 그들로 하여금 오욕을 버리고 떠나게 하고. 오욕은 이제 색수상행식 아니지 아니비설신까지 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재색신명수 요것도 이제 오욕이고 두 가지로 다 봐도 좋아요. 원래 이제 불교에서는 아니비설신까지 하고자 하는 거 눈은 좋은 것만 보고 싶고 또 귀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칭찬 소리만 듣고 싶고 뭐 등등 하고자 하는 거 그것을 사리해서 전사해탈 묘범입니다. 아, 참 좋은 말입니다. 오로지 해탈의 묘범의 미를 생각한다. 오욕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아니 미설신이 그까짓 거 뭐 자연 쳐다보면 되고 뭐 남의 칭찬 소리 들으려고 할 것도 없고 너무 그래 잘 입으려고도 하지 말고 잘 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걸 다 떠나고 해탈 묘범이 환경은 오로지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전사 환경은 오로지 생각한다. 내가 늘 느끼는 바고 하지만은 이 환경 공부해서 뭐 하나 불교 배워서 뭐 하나 거기서 무언가 이익을 내가 노리는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껴야 되고 그 자체의 어떤 취미를 느껴야 되고 그 자체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유를 들죠. 등산 갈 때 물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사람도 있어. 산에 올라가는 그 자체만으로 좋은 거야. 그렇듯이 환경 공부하는 그 자체만으로서 해탈 묘법의 미라. 제발 사람들이 좀 다른 목적을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에 어떤 그 그 즐거움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고 신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세속적인 그런 이익도 절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불교를 정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저 좋아서 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도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정능 이불 감노로 부처님의 감노의 비로소 고능이 감노의 비로소 보멸 세간체 가련이라 능이 세간의 모든 가래 목이 탈 때 큰 물을 그리워하듯이 하는 그런 그 애착 그런 애착을 널리 다 소멸하게 된다. 불감노우가 뭐라고? 환경 그 말이야. 감노의 비 그것으로서 능히 세간의 세속의 그런 그 모든 가래들을 전부 소멸할 수가 있다. 그건 또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나? 전시 지정 천류 못을 파고 지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끌어들이고 천류 그런 것을 오로지 보시하고 또 전구무상 보리도 호대 오로지 무상 보리도 가장 높은 보리도를 오로지 구하되 회자 오욕 찬선정일세 오욕을 비판하고 오욕 그 너무 그렇게 빠져있지 말고 선정을 찬탄한다 이 말이야. 선정을 한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광명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참 아주 내용이 그럴 수 없이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 다른 품도 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소리 내서 슬슬 읽으면은 글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은 거기서 어떤 환희심이 나고 신심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방광명 명환이다. 이건 또 환이다. 환이라고 하는 광명. 그렇습니다. 멸에 애착을 멸한다. 그 얼마나 그 멋진 광명입니까? 사람이 그 낼 수 있는 빛, 사람이 낼 수 있는 빛으로서는 뭐 최고 좋은 걸 다 갖다 놨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빛, 멸에 애착을 소멸한다고 하는 빛, 여기는 환이라고 하는 빛. 차광 능각 일체 중하여 이 광명은 능히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해서 연기 애모 불보리 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보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경지를 애모해 사랑하고 사모해서 발심 원정 무사도니라. 발심해서 무사도 스승 없는 도를 증득하기를 원함이니라. 스승 없는 도. 사실은 우리가 환경에 의지하고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막 전부 처음에는 출발은 그렇게 의지하지만 궁극에 가서는 내 자신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사도예요. 스승 없는 도. 환경 하더라도 환경도 스승이에요. 환경 같은 스승이 없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본래 갖추고 있는 진리.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비록 인도 사회에서 그 계급 사회, 사성 계급 사회로서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 비록 불교가 성공을 못하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 빛을 보게 되는 거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사람들이 다 유아독존이고 무슨 뭐 바람이다, 찰질이다, 무슨 뭐 군인이다, 왕족이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계급 차별. 참 우리나라도 상놈 양반이 없어진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죠. 불과 얼마 안 됐어. 지금은 그런 것을 모두 다 깨달아가지고 절대 인격 무시하고 뭐 차별하고 그저 지위 가지고 무슨 갑질을 한다든지 뭐 등등 그런 것은 본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제 깨달아져 가지고 알게 됩니다. 이 무사도라고 하는 게 스승 없는 도. 우리 자신 속에 이미 완전 무결하게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문수보현이나 관음지장이나 가지고 있는 그 도를 우리들에게도 본래 완전 무결하게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쓰는 거라. 그건 이제 무슨 까닭으로 그런 것을 이제 얻게 됐나 하면 조리열의 대비상 그래요. 그래서 불상 요사체 지는다 하면 화주가 안 되는데 불상 맞는다 하면 화주가 잘 돼요. 열의 대비상을 조립하고 그렇잖아요. 중상장은 화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상을 만드는 데는 이제 못나게 만들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이 32상을 그대로 장엄스럽게 조성을 하고 참 그 부처님이 장엄스러워야지 장엄스럽지 아니하면은 어떤 비구니 스님이 어려운 돈을 꼬개꼬개 모아가지고 불상을 주문을 했는데 불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싸다고 아마 주문했겠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통곡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저기 대보사라고 하는 절에서 불상을 덜렁 이제 주문을 했다. 계약금 주고 계약 다 해놨어. 그리고 미심쩍어가지고 당신 그 불사한 데가 어디냐 내가 가서 물었어. 그랬더니 어느 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다 이제 찾아봤어. 보니까 영 불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솜씨가 아니다. 그래서 계약금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파기합시다 하고 그래 다시 이제
그, 아, 개, 딴 데 이제 제일 그 당시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다가 이제 몇 배를 더 주고 그렇게 이제 불상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을 안 모시려면 몰라도 모시려면은 중상장엄 좌화자, 연꽃 자리에 그 앉게 하고, 불상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석굴암 불상 보십시오. 얼마나 신심 납니까? 모양이고 차돌이지만은 보기만 해도 신심 나잖아요. 항탄 최승 제공덕 일세 항상 가장 수상한 모든 공덕을 찬탄했을세. 그리고 불상 좋고 하면은 큰 신심 나고 쓰다듬기도 하고 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하는 그게 보통 공덕이 아닙니다.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그러므로 이 광명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불상에 대한 신심 중요한 거죠. 또 우방광명명 애락이라 또 광명을 놓으니 그 이름이 애락이라 사랑할 애자 즐길락자 차광능각 일체중하여 이 광명이 능히 일체중생을 깨닫게 해서 연기심락 제불하며 그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모든 부처님을 좋아하게 한단 말이야. 부처님 하면 그냥 껌뻑 넘어가게 하고, 급이 낙법, 낙중승, 법을 또, 불법, 그 중에서도 환경 하면, 환경이 제일이라고 그냥,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찬탄을 하고 선전을 하고, 법을 좋아하고, 중승을 또 좋아해. 길 가다가 뭐 먹물음만 봐도 스님인가 하고 한참 신도님들 신심 날 때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는 뭐 같은 유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괜히 호감이 가잖아요. 그가 뭐 땡촌지 뭐지 전국군지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이 무조건 먹물음만 입으면 좋은 거예요. 낙중성인이라. 약상신락 어제부리하며 만약에 항상 마음의 모든 부처님을 즐겨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법을 좋아하고 여러 스님들을 좋아할 것 같으면은 적재열애 중해중하여 곧 열애의 대중 가운데 있어서 건성무상 신법이니라 무상 신법이 가장 높은 깊은 법의 진리. 인자는 진리라고 하는 인자입니다. 왜 진리를 인이라고 하냐? 참을 인자를 썼냐? 내가 지금 목 아프고 감기 걸린 거 여러분들 안 보이죠? 기침할 때만 좀 느끼지. 근데 가만히 아무 일도 없이 있으면은 몰라. 그게 참을 인자의 이치라. 여러분들 지금 뭐 속에, 몸에, 겨우겨우, 어떤, 고통이 있는데도 참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진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아픈 게 어디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여. 칼로 쬐고 수술을 해도 눈에 보이진 않아요. 아픈 것은. 아픈 건 안 보이지. 아픈 건 안 보이지. 그게 인자의 의미라. 그래서 그건 설명도 저기 있어요, 경에. 무상신법인을 세워서 이뤘느니라. 개오중생 무교량하여 한량 없는 중생들을 깨닫게 했어.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얻었는가 하면은 한량 없는 중생을 깨닫게 해서 보사 연불, 보사 연불법 승보하며 널리 그 사람들에게 연불하기를 권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불법 승보를 염하게 하며 그 불교를 깊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관세음보살 권하고 가서 기도하면은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한 인연으로 절에 들어온 사람이 거의 99%입니다. 그 인연으로. 그래서 그 인연으로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서 그 인연이 차츰차츰
성숙해가고 눈을 뜨게 되고 아 그보다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신기하고 더 훌륭하고 더 환희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안 믿는 사람 또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에게 불상에 예배한다든지 염불을 하게 한다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한다든지 또 뭐 법문 한 구절을 가르쳐 준다든지 하는 거 그 인연으로 그런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급시발심 제공도 일세 그리고 발심해서 모든 공덕행을 보일세 그렇죠. 좋은 모습 보이는 거예요. 발심 공덕행을 보인다. 급시 발심 공덕행. 아, 저 사람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 확실히 마음 쓰는 게 다르구나. 좋은 일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고 또 뭐 공덕이 된다, 봉사해야 된다, 또 뭐 누굴 조금이라도 도와야 된다 하는 거 그게 발심 공덕행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심 공덕행을 보일세 시고 득성 차공명이라 그런 것 때문에 이 광명을 얻게 된다. 그 염불을 권하고 관세음보살 이름 부르면 뭐 괜찮다 위로가 된다 낫는다 그밖에 없죠 뭐 그게 제일 간단하고 또 열심히 부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공덕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설명한 이런 그 애락이라고 하는 불법성 삼부를 아주 깊이 사랑하고 좋아하게 하는 좋아하게 되는 그런 광명을 얻게 된다. 시고 득성 차광명이나 그러므로 이 광명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